스윙이 좀 개인들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전화를 해주신 2번 기수 회장님의 감사를 주면서 인사에 가능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성인봉 울고문화원 이사장님이신 능력으로 권수님을 대신하여 윤봉택 원장님이 경례사가 되겠습니다. 복탁에 맞추어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의원 문화원 경봉 이사장님께서 모셔서 경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부탁하시는 분들께서 통화되면서 제가 대신 내용은 아니죠. 소장시 회장님 말씀과 같이 귀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날씨로 개강이 됩니다. 마음껏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마음껏 정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9번째 할망원 체육대회 진심을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서귀포구의장 김광국 국장님으로부터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자,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 서귀포구의장 총동문회 한마음 다음대회를 고마운 말씀과 또 오늘 이 인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본 대학 교수협회 회장님, 원사 교수님 위원장, 용상 대표님, 그리고 우리 미성근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유관 단체장님 모두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뵈니까 감격무량합니다. 지난해 여러분과 특장을 출입하면서 어려운 코로나를 이겨내서 40여 명의 학생을 소식해서 아주 정부를 통한 이런 집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대표되어주신 데에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성공위원회 주지사을 사주는데 모든 국민들이 함께 돼서 힘을 합쳐야 된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으며 또한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지역의 불공주를 정립시키는데 일절일조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후배가 없는 선배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불교를 사랑하고 후배를 사랑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이번에 44기로 입학하시고 72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44기 청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성인공부대 여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직접 연락과 그런 상품장에 대한 제1공급의 전달이 되겠습니다. 김창업 직접 연락과 양준신 전 상장님 만나고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동문회 대표하여 송창식 회장님으로부터 재직 공모회 전달하겠습니다. 재직 공모회 2024 마시기로 회장 김창업. 귀하께서는 서귀포물류대학총 동문회 제18대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부천란 사상관과 남다른 공간 정신으로 동문회 단합과 동문회 발전에 의하여 이 공이 지배함으로 제19회 총동문회 한방 단합회를 맞아요. 전 회원의 뜻을 모아 입회를 드립니다. 불기 2968년 5월 12일 서귀포물류대학 총동문회장 송창식. 제주공법회 2024-2호 위 내용은 전파하겠습니다. 불기 2998년 5월 12일 서귀포물류대학 총동문회장 송창식. 선서할 때는 우리 동문 여러분들이 같이 크게 선서 부탁드리겠습니다.